농협 경제지주가 축산물 공판장의 지속 성장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24일부터 1박 2일간 음성 축산물 공판장에서 농협 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공판장 직원과 대표이사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추석 성수기 축산물 공급 확대 계획을 논의하는 등 신뢰받는 공판장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태환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 방침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축산물 위생 안전과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화이팅!